별명이 광주 실세라고 불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점심 메뉴 다 정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실세가 맞아서 얼마 안 하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첨단교통체계 연구실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입사 2년차 서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2년차 임동현이라고 하고요. 첨단교통체계 연구실에서 시뮬레이터 분석 및 자율주행 관련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교통체계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1년차 김종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첨단교통체계 연구실에서 자율주행 교통류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있는 입사 1년차 장준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석사를 나왔는데 자율주행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요. 찾아보던 중에 평소에도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쪽 분석 관련해서 공고가 났고 관심 있어서 지원했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서 교통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던 게 뭘까 생각해 보던 와중에 자율주행이랑 첨단교통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융기원에 갑자기 첨단교통체계 연구실 채용 공고가 나서 첨단교통? 그리고 내가 하고 싶던 건데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 때 교통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 수업에 김영주 박사님께서 종종 특강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 그 시기에 맞게 융기원에서 인턴 모집을 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그때 인턴을 지원하게 돼서 처음 융기원과 연을 맺게 되었고요.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통공학을 전공해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았는데 관련 랩실을 찾아보던 도중에 대학원 이외에 융기원에서 관련 연구실이 있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세하게는 자율주행 차가 달린 주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가 어떻게 달렸는지 혹은 이제 위험운전 행동을 했는지 혹은 이제 뭐 도로가 자율주행 차가 다니기 적합한지 등등의 평가를 위해서 현재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예를 들어 비 올 때는 얼만큼 위험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율주행 차와 일반 차가 혼재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을 하였고요.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도입을 했을 때 개별 차량끼리 어떠한 영향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자율주행차 도입기에 따라서 이제 도로 정책 의사결정권자에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전용차로 시나리오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교 도시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판교가 현재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선정이 되어서 향후 자율주행 차량이 점차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로 운영자의 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마인드가 미국식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업무만 잘하면 뭐 뭘 하든 간에 크게 터치를 안 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 뭐 박사님께서 저한테 터치를 안 하셔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업무 방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주간 회의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본인이 했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들을 다양하게 옵니다. 이제 인턴 연구원부터 해서 박사님까지 누구든지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인데 그것 통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연구를 다양한 의견을 받아내면서 좀 더 디벨롭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들 존댓말을 쓰면서 서로 존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박사님도 이제 저에게 계속 존댓말을 꾸준히 써주시면서 박사님께서 화를 한 번도 내신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나한테 화를 낼 만한데 뒤에서 내시는 것 같던데. 아 뒤에서요? 아 어쩐지 아직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내에서 자 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하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연구실 외적으로도 저희 연구실뿐 아니라 다른 연구실까지 모두 세미나를 통해서 서로 부족한 그리고 몰랐던 분야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융기원 이름과 맞게 융합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족 같진 않고요. 그래도 친근하다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가 안 섞였다 보니까 가족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연구실이 수평적이어서 이런 말하기 좀 모았지만 좀 더 친구 같다? 박사님한테나 뭐 서영훈 연구원님한테나 모든 분들한테 존댓말을 쓰지만 좀 자기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친근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보다 먼 그렇지만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말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랑이십니까 혹시? 친구보다는 멀지만 이제 일반 회사 분위기보다는 좀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같은 데나 구직 공고 보면은 가족 같은 분위기라면은 정말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다고는 저도 말 못하겠는데 근데 친구 같은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위아래 없이 잘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일단은 박사님께서 보통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만 집중하기 쉽지 않은데 최대한 이제 걷어낼 건 걷어내 주시고 이제 본인들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는 이번에 즐겁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장점은 엘리베이터가 제일 가깝거든요, 저희 연구실이. 15층에 연구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앞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탈 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엄청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어도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점이 진짜 저희 연구실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위를 따면서 자율주행 차에 관한 알고리즘, 특히나 이제 강화학습 쪽인데 그쪽을 공부하다가 이제 오면서 탑하고 이제 다른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되면 이쪽과 더불어 데이터 사이언스 쪽 공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박사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몸으로 연구를 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허락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건지. 아,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네요. 네, 맞네요. 핑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핑계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적으로는 지금 하던 연구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저희 연구실에 저희가 그 연구 실적 나올 때마다 게시라는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그 게시판 하나를 꽉 채워서 두 번째 게시판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게시판도 저희 다 함께 노력해서 빨리 채워서 박사님이랑 소소하게 파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업무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현재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 이번에는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 약간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클라이밍이나 크로스핏 같은 이런 활동적인 운동을 요즘 하고 싶어가지고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참고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꼭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1년 동안 해서 몸을 가꾸고 싶습니다. 저도 뭐 연구 분야도 그렇지만 그런 외적인 부분에서 운동을 해서 뭐 몸을 가꾸고 이런 것도 하고 싶지만 일단 올해 일단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좀 휴가를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원래 졸업하기 전에 미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게 돼서 졸업을 하고 용기원에 오게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장기휴가 써서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혼자 가고 싶은데 혼자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저희 연구실 분위기 좋다고 해놓고 여행은 또 혼자 가고 싶다고 하네요. 앞뒤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여행 갔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갔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한 사이 유지하고 싶어서. 저에게 윤기원은 만남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사실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또 이런 연구원 분들과 또 박사님과 또 친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남의 광장인 것 같습니다. 설레는 이름? 저에게 윤기원이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얻은 직장이어서 일단 저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통장에 윤기원 찍힐 때 특히 더 설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윤기원이란 성장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다리 무릎 같은 게 아픈 만큼 이제 키가 크고 막 이러는 건데 여기 윤기원에서 일하면서도 이제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과도 나오고 그리고 저 스스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에게 있어서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윤기원이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첫 사회생활이 윤기원인데
옆에 계신 연구원님들과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